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위입니다. 오늘은 비슬로우의 굿바이 서머 기획전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20% 할인 들어가지고 거기에 15%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스토커즈 추가 20% 할인까지. 이야, 세일 멋지다. 기획전 기간 동안 저희 스토커즈 추가 20% 할인 쿠폰은 총 3회 이용 가능하십니다. 세일 시즌에 좀 더 옛날 제품들 은근 뒤지면 건질만한 것들도 많거든요. 여러분들 쇼핑 시간 눈 아픈 거 방지하려고 제가 미리 둘러보고 괜찮은 제품들 추려봤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추려본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기획전 페이지가 이렇게 뜰 건데 시즌별로 할인율이 다릅니다. 이럴 때는 할인율 제일 센 거부터 봐야지. 자, 우선 여러분 7,000원 제품 모셔보도록 할게요. 반팔 셔츠 요즘엔 좀 익숙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쁜 체크 셔츠가 ELSS 시즌에 입지 뭐야? 요거 그냥 반바지에 입어주면 되는 거야. 총 4가지 컬러웨이인데 다 무난해요. 하지만 제 추천은 요 그레이 체크 은은하니 예쁘고 요 브라운 체크는 살짝 야스히로 맛? 다음 추천 제품도 10,000원이 안 넘어 9,000원대 티셔츠. 살짝 고프코어 힙 트렌드가 요즘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요 제품 티셔츠가 이렇게 배색이 나일론으로 들어갔어. 게다가 착용 샷을 보시면 요 나일론 쪽에 이렇게 포켓 디테일이 있는데 사실 요 포켓을 쓸 것 같진 않아. 하지만 예쁜 포인트가 된다. 10,000원이 안 하잖아. 컬러웨이는 올리브 블랙 둘 다 무난하네요. Stalkers. 자, 이제 2일 FW 관으로 넘어가 볼게요. 60% 할인에다가 15%에다가 20%까지. 요거 아주 괜찮더라고. 너무 빠방하지도 않고 적당한 띤슐레이트 들어가줘서 나중에 도서관 다니거나 잠깐 집안 마실 나가야 되는데 추리닝 바지 위에다 그냥 툭 걸치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컬러 모두 무난합니다. 패딩보다 3만원이면 괜찮잖아. 다음은 파카인데요. 뭔가 요런 하얀 파카 한 번쯤은 입어보고 싶지만 대부분 다 가격대가 비싸가지고 머뭇거렸을 텐데 요거 4만원입니다. 힙한 룩 즐기시는 분들 블랙만 고집하지 마시고 아이보리 컬러 요런 빠시르기 자켓 괜찮다고. 다음 제품도 살짝 띤슐레이터가 들어간 자켓이에요. 엄청 두꺼운 띤슐레이트가 아니라서 편안하게 요 제품도 추리닝 룩 이렇게 정말 꾸안꾸 패션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네요. 가격대가 6만원. 브라운 네이비 둘 다 무난할 것 같아요. Stalkers. 자, 이제 ESS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거기서 본 제품은 요 셔켓. 2만원이야. 괜찮잖아. 요 그레이나 베이지 무난하게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지도 예쁜 게 있는데 퍼티그 디테일이 들어간 데님 팬츠예요. 라이트 베이지 톤으로 요건 사계절 내내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 2만원 가격도 혜자인데 저는 요 포켓 라인이 옆에서 봤을 때 되게 예쁘더라고요. 요런 포켓 디테일이 예쁜 바지는 이제 브라운 벨트 같은 거 하나 해주면 끝. 다음은 2만원짜리 슬랙스. 가격 진짜 좋다. 턱이 잡혀서 볼륨감 있는 실루엣에 적당히 와이드 해서 요거 회사원분들 중에 루즈한 실루엣 즐기시는 분들 혹은 셔츠에 슬랙스 찾으신다 요거 그냥 2만원짜리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에 체크 셔츠나 하늘색 셔츠 너무 예쁠 것 같아. Stalkers. 자, 빠르게 EFW로 가봅니다. 시즌이 많이 지나지 않은 FW 할인템을 볼 때는 코트는 아우터류. 요 후드코트는 저희 스토커즈 채널에서 추천도 했던 제품인데요. 실루엣도 예쁜데 할인 가격 좋아. 13만원. 요런 후드코트를 갖고 있으면 니트 슬랙스 나중에 겨울에 입어도 조금 캐주얼하게 풀어내기 좋고 요번 트렌드가 캐주얼이잖아. 캐주얼한 룩에 딱 얹으면 찰떡. 자, 다음은 패딩. 패딩도 빠질 수 없는데 11만원짜리 패딩. 요 제품은 캐주얼하게 후드 달고 입어도 예쁘고 아니면 후드 없이 단정한 무드로 입을 수 있어서 1타 쌍피. 다음 추천 제품은 아니 이런 팬츠가 있지 뭐야? 요즘 좀 힙한 무드 혹은 웨스턴 무드 지향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 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요렇게 다리 쪽에 자수 디테일이 들어가서 되게 예쁘다 생각했는데 심지어 뒤쪽에도 넣어줬어. 요거는? 응, 저도 땡기네요. 요즘 힙한 거 땡기거든. Stalkers. 자, 이제 2, 3, SS 시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갬성룩 즐기시는 분들 딱 어울릴만한 가방이 있는 거야. 할인 가격 5만원대다? 둥그스름한 쉐입감의 크로스백인데 사이즈감이 굉장히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크지도 또 너무 작지도 않은 적당한 사이즈감. 요 사진처럼 나중에 니트 위에 이렇게 턱 하나 걸치고 다니면 너무 예쁘겠다. 다음은 반팔 셔츠 즐기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여름 시즌 나일론 바스락 살짝 크링클된 소재감과 매칭하면 괜찮은 반팔 셔츠. 요렇게 쭈글쭈글 시어서거 디테일이 들어갔는데 요게 시원할 뿐만 아니라 텍스처감이 있어서 너무 반팔 셔츠가 올드해 보이지 않고 분해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요 제품은 크림으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네, 맞아요. 예쁜 건 제가 입어요. 절개 디테일이 오버락 스타일로 들어간 제품인데 힙한 느낌, 그리고 여름 시즌 컬러 즐기시는 분들 요 컬러 되게 청록청록하니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2만원대면은 티셔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반바지, 좀 힙한 반바지 추리닝에도 딱일 것 같습니다. 다음 추천은 워싱 잘 머금은 데님 팬츠. 세 가지 컬러에 모두 예쁜데 저는 무난하게 나중에도 입을 만한 블랙 컬러 이렇게 세일 기간에 쟁여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살짝 이렇게 누리끼리 워싱 들어간 것도 예쁘네요. 절개 디테일이 들어갔다고 해서 너무 과하지 않아. 이런 거에 프린팅 티셔츠 입어주면 돼. 다음은 여름용 얇은 데님 느낌 나는 팬츠. 제가 다리에 땀이 많은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받아봤어요. 엄청 얇고 시원하더라고. 블랙 인디고 두 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블랙 활용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턱이 잡힌 볼륨감 있는 루즈한 실루엣이라서 나중에 니트나 셔츠 하나 단품으로 딱 입어줘도 예쁘겠네요. 그리고 세일 시즌에는 평소 내가 입지 않았던 시도해보고 싶었던 걸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워싱이 허벅지 쪽으로 이렇게 빡세게 들어가 준 건데 이 브라운 컬러랑 그린 컬러 오묘한 이 색감이 예쁩니다. 저는 생각보다 바지 컬러감에 굉장히 예민한 편인데 이런 특이한 색감의 바지 하나만 있어도 위에 무채색으로만 입어주면은 코디가 조금 컬러 센스 있다 이런 느낌 줄 수 있더라고요. 요 그린 컬러의 실물 컬러 진짜 이렇다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Stalkers. 자, 이제는 비슬로우 인기 제품, 캐리오버 제품들도 할인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제가 추천드릴 만한 거는 요 딥 원턱 페이디드 진스가 너무 편해 보이더라고요. 어벙하니 루즈한 실루엣에 워싱도 예쁘게 빠졌어. 특히 턱이 깊숙하게 사이드 쪽으로 빠졌는데 요게 이렇게 정면에서 옆에서 봤을 때 예쁘더라고. 그래서 딱 저 코디처럼 셔츠, 티셔츠 룩, 가디건 룩 요런 거에 입으시면 찰떡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살짝, 이런 말 해도 되나? 살짝 스튜디오 니콜스 맛 좋아하시는 분들 요 팬츠 챙겨주세요. 기존에 인기 있던 이 턱 커브드 진이 리뉴얼 버전으로 나왔는데 기존 제품이 살짝 짤똥했다는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기장도 살짝 늘려줬고요. 원단도 살짝 밀도 있고 소프트한 원단으로 바꿔줘가지고 좀 더 이렇게 실루엣이 예쁘게 잡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한 룩 선호하시는 분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투턱 리넨 데님 팬츠들이에요. 추가 쿠폰 두 번 매기면 나쁘지 않아. 4만 원대야. 투턱의 여유로운 실루엣. 나 여름 시즌 데님이 하나 갖고 싶었다. 리넨 데님 갖고 싶었다 하신다면 이 에크루 혹은 인디고 둘 다 무난한데? 저라면 여름 시즌 좀 시원하게 에크루 컬러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Stalkers. 자, 그리고 여기 놓치지 마세요. 여기 균일가관이 있거든요. 균일 가격으로 무난한 제품들이 이렇게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나와 있어서 이것도 원하신다 한번 꼭 둘러보세요. 놓치지 마세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비슬로우 함께한 굿바이 썸머. 진짜 가격적으로 굉장히 괜찮다 싶었던 제품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기간 동안 스토커즈 20% 추가 쿠폰을 야물딱지게 사용하셔서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이벤트도 있죠. 다양한 제품들이 이벤트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소비하실 수 있는 영상 혹은 쇼핑 시간 단축을 해드릴 수 있는 영상이 있다면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어여가! 어여가!